온앤오프 멤버들 중에서 애정을 갈구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바로 네. 이제 MK 씨가 유 씨가 본인의 애교에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적어 주셨어요. 아니 이게 MK 씨는 유난히 유 씨한테 애교를 부리는 아니, 그러니까 친동생 같아서요. 아, 친동생이 없는데 친동생이 있었다면은 유였으면 좋겠다. 아, 진짜? 네. 그래서 어떻게 애교 부리세요? 어떤 식으로? 보통 이제 뭐 유야 사랑해 이렇게 하죠. 오, 뭐야? 좋겠다. 뭐야? 좋겠다. 아니에요. 대박이다. 제 입장에서는 저만 맨날 그 힘들 찾아가지고 뭐 갑자기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. 근데 안 하면 약간 좀 서운하잖아요. 괜찮아요. 여기네. 괜찮습니다. 그 다음 또 제보에 의하면 네. 이션 씨도 유 씨를 그렇게 부르나 봐요. 아니 유 씨가 엄청 사랑받네. 거의 유토 알이죠. 야 오기 전만 해도 한 300번 불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네. 고양이 아시죠? 고양이 알죠. 이렇게 울면은 도망가잖아요. 네. 도망가가지고 더 부르고 싶어요. 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 고양이가 그 매력이 있잖아요. 10번 불러야 한번 대답해 주니까 저도 목 아파요.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? 아니 여기도 똑같아요. 계속 막 뭐 힘들 때 계속 유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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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 이렇게 돼. 근데 양옆에서 그러니까 유또야 사랑해 사랑해 유또야 사랑해 유또야 사랑해 유또야 와 이렇게 아니 저희가 인사대형 이게 인사대형인데 하필 또 여기 저게 딱 있어가지고 아니 진짜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우리 이션 씨 MK 씨 뭐 마음이 가요. 맞아요. 그냥? 네, 진짜. 진짜 이건... 그냥 마음이 가요? 사실 그리고 군대 했을 때 너무 못 봐가지고 이게 그 정립해둔 걸 지금 해야 돼. 군대 때 못 했던. 맞아. 되게 좋겠다.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안 좋아하시네. 아니래.